전남 지역의 청소년 지도자를 격려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지난 11일 전남도 청소년 미래재단 공연장에서 2021년 전남도 청소년 지도자 소통 공감대회가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등 청소년 지도자 관련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지역의 300여 청소년 지도자가 참석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사전 행사로 시작해 주제 강연과 청소년 지도자 어울림마당 순으로 진행했으며 김경희 여수 미평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을 비롯한 10명의 지도자가 모범 청소년 지도자 표창을 받았습니다.